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이 대학바이오 인사이트라는 보고서를 월요일 1월 4일날 낸 것을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혜민 연구원은 제약바이오 담당이고요.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보고서를 3번이나 냈었어요. 지난 하반기에 8월달, 10월달, 11월달. 8월달에 목표 주가 38만원, 10월달에 35만원, 11월달에 36만원. 이 허혜민 연구원이 낸 셀트리온 보고서도 이번 주 1월 9일 토요일 날 라방할 때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한번 같이 볼까요? 2021년 1월 예정 이벤트 및 점검사항이라고 해서 1월 가장 큰 이벤트는 1월 11일부터 14일 현지 시간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개최 기간 동안 M&A 기술 이전 공동연구 등의 다수 개혁 체결 소식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 차익 실현 및 실적 시즌 도래 등으로 조정기간을 거쳐왔다. 다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빅파마의 사업 전략 등을 발표되기 때문에 재료 소멸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올 초 코로나 관련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대비 및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주요 이벤트 1월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보면 어제 1월 4일 월요일 날 SK바이오팜 6개월 보호예수 만료가 되는 날이었고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1월 19일부터 20일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회사가 청약을 하네요. 1월 22일 날은 요즘 바이오 시장의 핫한 종목이죠. 박셀바이오 신주 상장일이 있고요. 셀트리온은 요 비고란에 적어놨네요. 1월 중순부터 2월 초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승인 녹십자 코로나 CMO 분계약 1, 2월 레이저 진입 조건부 승인 대응 호이스타정 1월 출시 목표 1월 중하순부터 대형 제약사 2020년 4쿼터 실적 발표 1월 코스닥 제약 지수 수익률을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JP모건 헬스케어 이전의 기간은 파란색으로 나타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기간에는 진한 갈색으로 나타났네요. 2018년도를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이전에는 20% 정도의 상승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한 12-3%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 소멸보다 종목 피킹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허혜민 연구원은 보고서에 썼네요. 국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HK이노엔, 제넥신, LG화학, 휴젤 발표 예정 및 다수 바이오 업체들의 1대1 파트너십 미팅 예정으로 공동연구 등과 같은 성과 발표를 기대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CEO 변경된 만큼 2021년과 중장기 비전 제시 변경 여부 확인 필요하다. JP모건 헬스케어에 주목할 1월 이벤트 하면서 여기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를 거론을 하고 있네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국내 조건부 승인 예상되며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은 그동안 주가에 반영되어 왔다 라고 이렇게 굵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 같은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거 절대 용납 못하죠. 어떻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추후 임상 데이터 해외 출시 여부 및 매출 전망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라고 이렇게 거론을 해놨네요. 레키로나주 960mg 12월 29일 품목허가 신청 접수 식약처 40일 이내 검토 목표 해외 진출 시기 또한 중요한데 백신이 충분히 보급된 이후에 해외 진출하게 되면 매출 상승 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만 우수한 데이터 등의 경쟁력을 보유한다면 추후 코로나19 치료제로 자리매김하여 매출 지속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허혜민 연구원 백신이 충분히 보급된 이후에 해외 진출이 되면 매출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 라고 이렇게 밑줄까지 적어놨어요. 학교 다닐 때 밑줄 거놓으면 강조하는 거 알죠? 부정적인 게 적어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라방할 때 제가 이 허혜민 연구원의 셀트리온 보고서 팩트 체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제약은 어떻게 썼나 볼까요? 그러면 대형제약의 호야스타정 지난 12월 23일 EA상 주평가 지표 통계적 유의성 없다는 소식에 당일 하한가 기록. 이 하한가가 한 대형제약은 전승호 CEO 언론 인터뷰에서 1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
성공 시 투자 심리 긍정적 반영될 것이라고 보임. 또 위에 써놓은 셀트리온과 상반되죠. 대형제약은 통계적 유의성 없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도 성공 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반영될 거라고 적었어요. 다음은 어떻게 적었나 볼까요? 이 밖에도 녹십자 코로나 CMO 본계약 체결이 예상되며 물량 및 수익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 코로나19 관련 외에는 1월 초 예정되어 있는 SK바이오팜 6개월 보유예수 해제로 인한 오버행 이슈 및 1월 중하순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앞으로 추천 바이오텍 기업으로는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나이백과 녹십자 랩셀을 선호한다. 화임연구원 이 셀트리온과 대형제약을 이 리포트에 써놓은 거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오늘 그 발표가 나왔죠. 셀트리온 효용성 안정성에 대해서 1월 13일 날 하이온 이슈트에서 하는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1월 13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남았네요. 그때 한번 볼게요. 그 효과가 저는 뭐 잘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그 효과가 나오고서 보고서에 쓰는지 추적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를 좀 많이 보고서를 많이 좀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기나 2분기만 지나도 이 사람들이 썼던 보고서, 그때 당시에 썼던 보고서와 그 1분기, 2분기 실제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 연구원들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혜민 연구원의 능력은 제가 1월 9일 날 9시 라방할 때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위 종목, 전 종목이 올라갔는데 셀트리온만 떨어져서 좀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했죠. 근데 오늘 다행히 셀트리온이 반등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좀더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시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